아니야, 아니야. JKL님이 또 엉뚱한 사람 지금 또 뻔뻔 놓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멀쩡한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CBR 400 하려고 CB 400하고는 400cc는 멀쩡한 차 없어요. 400cc에 대한 환상은 버리세요. 그래놓고 나는 지금 RGB 250 찾아보고 있다. 손재주가 좋으시구만. 근데 이거 싸지 카울이 더 싸게 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색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심심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카울은 뭐 적당히 저거 하시는 게안 낫겠나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아, 네, 이거 비드려야 되는데 이게 라인이 안 보인다 지금. 제가 그 CBR 400R 보면은 버튜브 라인하고 버튜브 보는 영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사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렵다. 요 밑에 여기 반대편 요렇게 해가지고 CB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고무를 꼽을 수 있고 이거는 헤드 자체 줌으로 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튜브 라인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R6 같은 경우에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없네. 이거 이 사진이 확대가 됐었어야 되는. 혼다네. 수즈키를 더 깠지 어디? 혼다를 깠어요 어디? 역시 기술의 혼다지. 니 자꾸 혼다 까면 혼다한테 혼난다.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슈트나 장비에 특정 메이커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를 사지를 마세요.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 아카이브님은 우리 쪽이다. 스파 쪽이다. 스파 쪽. 네, 초음파 세척. 근데 완벽하게는 안될 겁니다. 세척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합리적이지. 암.